최근에 중국의 한 부호가 자기 딸을 미국의 명문대학에 이제 부정 입학을 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내 딸을 좀 대학에 입학시켜달라고 준 돈이 뭐 크게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 70억 정도 썼다 그래요. 70억을 써서 하여튼 합격을 시켰어요. 전공을 뭘로 합격을 시켰냐면 요트 특기생으로.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 딸이 요트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억지 입학을 시켜놨는데 이 딸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기 동영상에다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학교 입학을 했다고 자기 입학 노하우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또 자랑을 했답니다. 얼마나 우스운 해프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는 분노하죠.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편 만약에 우리에게도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입학을 위하여 70억, 700억을 쓸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또 그런 브로커를 알고 있고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누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사실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식이 잘 된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결국에는 삐뚤어진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어진 사랑. 자식을 사랑해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지만 그 자식을 망치는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해 오셨고 또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어린이가 아닌 우리 청년들 또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분이 정말 훌륭한 자식 사랑하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정말 성공적인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를 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우리 신앙의 2세대, 3세대가 얼마나 복받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왠지 좀 불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참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었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데라 그리고 우상 천지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그 고생하는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그런 당대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인생의 실수도 많이 하고 인간적인 실수도 참 많이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악도 범하지만 결국 그는 축복의 통로를 넘어선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이 되었고 그 자식을 가장 훌륭하게 교육시킨 신앙의 부모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님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위대한 족장 네 사람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그런데 분량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정말 대단한 인물들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행적들이 대단하죠. 한 분 한 분 다 영화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삭은 분량이 너무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최고의 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평안한 인생. 그럼 이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다. 간증이 너무너무 많은, 나는 간증이 인생의 간증이 많아요 하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 인생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아브라함도 나그네 인생을 살고 그 고통을 받고 야곱도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하며 감옥에 들어가는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평화의 인생을 살았어요. 평안의 복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그 비결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항상 이삭의 인생길에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항상 한 걸음 앞에 서셔서 이삭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삭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야, 내 독자 이삭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대 근동지방의 뭐 인신제사의 그런 뭐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살아있는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또 오늘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한번 바쳐라 이렇게 하신 것이지 본심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이걸 누구와 상의하겠습니까? 고민하다가 비밀로 붙이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묵묵히 모리아 제단에 올라와서 결박하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찌르려고 할 때 다급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마라. 그리고 보니까 그 옆에 수풀에 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모리아산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그 양을 그곳에 수풀에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시고 순종의 땅 모리아산에서 미리 그곳에서 그 제단 앞에서 이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의 복은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에 대해서 너무 흠모하고 바랍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내가 받아야지,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너무나 많이 구한다는 겁니다. 그 복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여호와의 산 제단에 올라가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는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산까지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 앞에 저를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저를 좀 제사로 드려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청해서 가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상의를 했다면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다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까지 이삭을 강권하여 데리러 가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양을 준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까지 생각합니다. 양까지 준비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빌딩 주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부모들은 영향력 있어 해주는, 나는 해줄 게 없다고 너무 낙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양까지 준비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생각이죠. 그건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자녀를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그 복을 받도록 여호와 하나님 산까지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리는 우상이 뭐냐라는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 사랑하니?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묻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하니?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괜히 이런 데 대해서 괜히 갈등을 느껴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자식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닌가? 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분은 또 그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뭐 다치게 했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말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도 전에 애한테 묻습니다.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이는 집을 나가버립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왜 하십니까?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다 좋다. 다 좋아.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는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대상은 사실 자식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자식을 우상을 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그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정말 제대로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경계하고 매를 들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자식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자식이 우상이냐 아니면 정말 사랑하느냐 이 잣대는 신앙 교육의 태도에서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자식을 우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에 관심, 너 그냥 공부 잘하면 돼, 너 건강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너 성공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우상이에요. 이건 우상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이웃 사랑해야 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 바른 태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잘되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처럼 섬기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번에 텔레비전 뭐 대상들을 막 받고 그랬는데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까 텔레비를 안 보고 이제 동영상으로 하도 유명해져서 봤다는데 김혜자 씨가 이번에 대상을 받았어요. 눈이 부시게 바로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기 시작하십니다. 설교 들을 때는 거의 피곤하신 눈이었는데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혜자 씨가 그 동영상에 보니까 제일 첫 마디 하신 말씀이 저는 더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같이 아름다운 대사도 참 훌륭했지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우리 배우의 크리스찬 배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유명해지고랑 꼭 그런 대사를 기억했다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상이 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저는 한 가지만 좀 쉽게 설명해 달라면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가 되게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자녀를 예배하는 것 같아요. 자녀를 예배해요. 너 정말 잘 되면 좋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살아간다.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모든 것을 나는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게 자녀를 예비하는 부모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삐뚤어진 인생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얘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를 우상 삼지 않고 예배자로 만드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이삭을 바친 모리아 제단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성전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교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어릴 때 엄마 손 붙들고 아빠와 함께 부흥회 가고 아빠와 함께 봉사하고 또 엄마와 함께 기도원 가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평생의 예배자로서 해주시는 최고의 정말 교육이고 훈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인 것이죠. 우리 자녀는 예배하다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해주지 못해도, 우리 자녀가 저 해외에 어느 이름 없는 볼모지에가 있는다 할지라도, 저 땅속 깊은 곳에 갇히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끝이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정말 공격하는 사람 다 둘러싸여서 짐승처럼 우글거리는 사람 앞에서 어린 양처럼 위기를 만나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의무감을 갖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잘 양육하시고 본을 보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자녀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나는 너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는 너에게 이런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는 너는 이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너무나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 자식이 짓거냐? 아무리 자기가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자식을 어떻게, 자기 죽고 싶다고 자식과 함께 동반으로 죽으려고 연탄가스 피워놓고 애들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막 욕을 한,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고 그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모습을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거침없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삭과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너희에게로 같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순종하면서 칼을 들고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올 거야. 여러분, 아침에 학교 나가는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잘 갔다 와. 그리고 그냥 별로 내다보지 않잖아요, 그죠?
남편 출근할 때 또 아내들이 어디 갈 때 다녀오세요. 빨리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지. 언제 올 거야? 안 들어오면 안 돼. 꼭 와야 돼. 그러는 부모가 남편이 어디 있고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신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런데 해외에 한 달을 간다든지 또 군대 입대한다든지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까지 따라 나갑니다. 군대 훈련소까지 쫓아갑니다. 뭐 한 2, 3년 계획으로 유학까지 가보십시오. 그 나라까지 쫓아갑니다. 그 나라까지. 자, 어떻게 사나 본다고 가서 살림살이 다 사주고 돌아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별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믿음 좋은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우는 우리 자녀 손 붙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울지 마.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니까? 아,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 금방 만날 텐데 뭐. 금방 만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 지금 같이 올라갔다가 혼자 내려올 거야. 이사가 너 사랑하는 종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은 없니? 너 소원 있으면 얘기 좀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야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금방 이 모습 이대로 돌아올 줄로 믿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 22장 8절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양이 아니야. 지금 나는 순종해서 올라가고 내가 하는 데까지 하지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을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모리아 제단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만난 거예요. 올라가다가 양이 졸졸졸 따라와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 텐데 가는 길에 양이 안 따라와. 양이 없어. 그런데도 끝까지 올라가서 묶으면서 칼을 들면서까지 양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믿음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주실 약속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런 후손의 약속인데 지금 죽어버리면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 이삭만이 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안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후대의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다시 살릴 줄로 믿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수요일 날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정말 저도 하나 깨달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너 아들 바칠 수 있어? 그러면 그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직한 고백으로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의 수준은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신앙이 연조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예화도 좀 들었어요. 누가 나한테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는 수준은 내가 빌려줄 수 있는 수준은 그 사람이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의 수준이다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 친한 구역 식구가 뭘 좀 빌려달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좀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나 부산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어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천 원도 주기가 아깝습니다. 왜? 그 사람을 나하고 난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한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끼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렸어요. 대신 엄청 몸에 상처를 입고 저를 구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사람에게 살해해야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내 순종의 자연스러운 발로고 잣대지 순종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만큼 순종하려고 따라갈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것이 내 수준이고 내 경험, 내 믿음의 수준이고 순종의 믿음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실제로 들은 이야기를, 우리 교인 가운데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요. 다른 건 몰라도 교육이라든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다 해줘서가 아니라 그런 건 다 못 해주셨지만 난 너무 부모님이 고마워요. 왜? 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해줬다고 고맙다는 이 자녀, 이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겠습니까? 이 자녀를 하나님 왜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힘도 없지만 그 자녀가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사실 이 순종을 아버지께 배운 거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 순종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삭은 평생 순종하며 삽니다. 이삭이 왜 평화로운 인생, 아무 문제 없이 정말 굴곡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여기에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배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간증이 많고 굴곡이 많고 막 어려움이 스펙타클한 인생을 산 사람은요, 순종을 조금 더디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얘는요, 셋째 하나를 얘기하면서 얘는요 정말 안 맞을 짓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걔도 맞을 짓 수없이 했거든요. 근데 왜 맞을 짓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때리려고 하면 바지끄랭이 치마끄랭이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안 때렸어요. 안 때리니까 맞을 짓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모 착각 속에서, 예, 착각이에요. 걔도 사춘기 있었어요 다. 예. 그런데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니까 안 때린 것뿐이에요. 순종이란 게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죄를 짓지 않았겠고 왜 실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이삭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증언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결론의 말씀을 내면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요번에 그 스리랑카 부활절 폭탄 테러 났던 그 교회 바로 2,300m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울먹울먹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조그만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딱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간증을 하십니다. 그 스리랑카의 이번에 부활절 폭탄 테러에 교회 세 곳이 이제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두 교회는 이제 캐톨릭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 개신교 교회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인데 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냐면 특별히 가슴이 아픈 이유는 그 개신교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성도들을 많이 아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어른 예배인데 많이 죽었느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른 예배인데 주일학교 예배 딱 끝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가 딱 끝나가지고 애들이 나오 막 떠들면서 나오는 그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 애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폭탄을 터뜨려요. 애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래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도 그러진 않잖아요. 애들은 보내고 이렇게 할 텐데 애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서 폭탄을 터뜨렸어. 수많은 아이들이 몸이 다 조각이 나가지고 그걸 얘기하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선교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애들이 문제가 있냐고. 애들이 문제. 이삭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이 살림을 당하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빼앗고 권세와 재물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주일학교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모리아 산의 제단에 재물처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삭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적인 자녀 교육입니까? 무엇이 최선을 다한 부모입니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절대 우상 삼지 마시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우리 자녀 각자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을 잘 발굴해서 그 개인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하시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